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식사요법의 장점과 함정입니다. 식사를 바꾸면은, 식사를 이렇게 하면은 아주 순조롭게 암이 작아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역시 식사요법을 통해서 순조롭게 사기, 말기, 그 위암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왜 생겼고 그 위기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 그리고 실제 암이 걸렸던 시자와 히로시라는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이자 13개월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은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같이 쓴 책입니다. 실제로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은 식사요법의 장점과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요, 림프절의 전이암이 1.2cm까지 작아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식사를 바꿨는데 암이 작아졌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암이 작아졌네? 와, 이거 이제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추이라면은 한 반년 정도면 내 몸속에 암이 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 사이에 증세 악화와 실패,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라는 거예요. 식사요법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암의 증세가 개선되고요. 과체중이 줄고 몸의 움직임이 가벼워집니다. 또 피부가 맑아지고 혈색이 좋아져요. 항암제의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활력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장점이고 실제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시자와 히로시 같은 경우에도 체중이 10kg 이상 줄었고 간 기능 등의 수치도 모두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식사요법을 하고 난 1년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좋아졌다, 야 너 환자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본인이 느끼기에도 항암제의 부작용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시자와 히로시가 이제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얼굴 혈색 좋아지니까 야 너 이제 다 나았네 막 이런 얘기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몸의 컨디션이 자기도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조금씩 어떻게 보면 활동량을 늘린 거죠. 산책, 조깅, 골프 이런 활동들을 늘리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등 되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좋아져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병의 증세가 호전되는 그 느낌에 취해서 과도하게 활동을 한 것이 암 치료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2010년 4월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 4월에 간신히 사라졌던 간 전이암이 재발이 됩니다. 이 재발한 종양이 다시 사라지기까지는 1년이 걸렸고요. 두 번째 2010년 8월 식중독에 걸려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위암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시자와 히로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한여름 무리한 골프가 피로 누적을 불러왔고 여기에 항암제 부작용이 겹치면서 백혈구수가 줄어들면서 식중독이 유발됐더라 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이제 본인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뭐 모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막 했던 활동들이 피로 누적으로 이어졌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식중독이라든지 내 몸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1년 반 동안 림프절의 전이암이 사라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림프절의 전이암은 사라지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와타요 박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와타요 박사가 뭐라 그랬냐,
활동량이 과도합니다. 일주일 중 절반은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하루 한나절은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와타요 박사 그 이제 암 전문의가 이제 휴식을 처방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골프 치고 막 조깅하고 막 이런 운동들 막 되게 많이 하는데 친구들 만나고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하지 말고 일주일에 절반은 쉬어라. 활동량을 줄여라. 라고 처방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을 듣고 3개월을 휴식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2011년 10월 림프절의 전이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2011년 10월이 투병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시점이라고 얘기해요. 식사요법으로 호전된 몸의 체력을 암을 치유하는 데 써야 되는데 엉뚱한 뭐 운동, 활발한 활동 이런 데 써버린 거죠. 그 결과 병, 암에 악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자와 히로시뿐만 아니라 식사요법을 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병세가 안정되면요.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과신하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추이를 보니까 내 병이 낫고 있네? 이 생각을 하니까 이대로 가면 낫겠다라는 그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걸 과신해서 이제 조금 조심하고 주의했던 것들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조심 안 하고 주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기력이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치료, 암투병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송생활을 하고 시간을 낭비했는데 내가 얼마 남지 않은 내 삶,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다시 찾은 내 삶, 열심히 더 살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자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몸의 상태가 좋아지고 하니까 무리한다는 것을 본인이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괜찮네 하면서 계속 더 활발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을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면요. 면역력을 증진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막 활동하고 막 운동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역시도 암을 치료하는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팁들을 좀 주는데요. 일단 운동. 적당한 운동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혈액 속의 면역세포가 전신에 잘 순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인터뷰를 했던 문창신 원장님하고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문창신 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암 환자에게 운동은 이제 아주 조금 정말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암에 왜 걸렸어요? 라고 물었을 때 생각하는 게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해서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암을 치료하는 그 도중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암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입욕. 입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배설. 대장암의 70%는 대변이 고이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배설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취미와 보람. 취미에 몰두하거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식사요법을 꾸준히 하시면 100일 정도 하시면은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진 걸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던 암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텐데 이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암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암을 치료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활발한 활동이나 운동이 아닌 그 에너지를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제 뭐 암을 뭐 치료하시는 분, 암투병을 하시는 분 있으면은 야, 운동 열심히 해. 운동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 많이 하는 운동이 환자에게 무리를 줘서 오히려 암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적당량의 운동 그리고 휴식, 충분한 잠 이건 역시도 암을 치료하는 치료 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